가장 편한 것은 이렇게 작은 보조 테이블을 쓰시면서 이 방향이 360도로 회전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에 방해가 될 때는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전혀 운전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컵 홀더를 연장해서, 원래 투스 안에는 이렇게 두 개의 컵 홀더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어떤 거치대 형태로 해가지고 컵 홀더를 올렸어요. 그 원래 홀더는 여기에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홀더는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자그마한 미니 테이블까지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자,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거 컵 홀더인데 테이블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받침인데, 이 기존의 컵 홀더가 투스 안에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맞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보조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컵 홀더를 이렇게 끼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끼워 가지고 기존의 컵 홀더에다가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래 이 형태의 하나, 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버그 스트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트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요것을 이제 끼워서 여기에 끼웁니다. 여기에 요걸 이제 이렇게 먼저 끼우시고 2단으로 여기에 이렇게 끼웁니다. 여기에 이제 끼우면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요렇게 해서 이제 딱 소리가 났죠. 그러면은 이때 트레이 형태로 쓰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식탁 보조 식탁, 조수석 보조 식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투싼 같은 경우는 여기 버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운전에 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고 편리하게 컵 홀더 형태로 쓰시면서 여기에 보조 테이블을, 운전에 방해될 때는 이 방향을 좀 요 안쪽으로 하지 않고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원래 일반 차량들의 컵 홀더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두 개짜리도 있고 한 개짜리도 있으신데, 여기는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 더월리 투싼이고요. 컵 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깊이가 거의 한 7c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여기 보면은 사실 우리가 식탁으로 뭔가를 놓으려 그러면은 여기에 불편해요. 컵 홀더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조 테이블 식탁이고, 여기 이제 버그 트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컵 홀더 쪽에 이렇게 끼워서 쓰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끼우면은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가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조석에는 사실 사람이 앉기가 힘들죠. 보조석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치우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 운전자가 혼자 운전을 할 때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쓰시던 안경이라든지 등등 다른 것, 다양한 저 차량의 물품을 올려 놓을 수가 있어요. 핸드폰도 올려 놓을 수도 있고, 그러한 형태로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계속해서 차량에 머물면서 식사를 해야 된다든지 간단한 간식을 하게 될 때 여기 올려놓고 여기 컵 홀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깊이가 좀 낮기 때문에 이어져 있는 이 칸은 사실은 조금 작은 컵을 쓰시면 되고, 여기 쓰실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콜라나 종이컵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버그 테이블의 이제 박스이고요. 지금 구성품이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이 튀어나오는 코에 원래 케이스 두께도 있었는데, 굳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플라스틱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완충을 해주는 끝부분에
이 테이비스에 이것을 쓰시는 것이 차량에 손상이 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두 개가 튀어나온 데 있죠. 요건 이제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사이에 이렇게 끼우시면은 앞뒤로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힘껏 누르시면은 딱 들어갑니다. 요렇게 이제 고정이 됩니다. 요것이 이제 버그 테이블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 보조 테이블입니다. 운전석 조수석에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편리합니다. 다만 조수석에 사람이 앉기에는 좀 불편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수석에 사람이 앉았을 때는 이것을 다시 빼서 별도로 뒀다가 나중에 쓰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운전하실 때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컵홀더를 아주 좋네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아, 일단은 운전에 불편함이 없고 운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